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메가스터디에서는 사탐, 그쪽에서도 사탐 중에서도 정치와 법 그리고 사회 문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비 고3 수험생들이 이걸 보고 계실 텐데 예비 고3 수험생들 입장에서 하나는 어떤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좀더 유리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있겠죠, 당연히. 겨울방학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나름 정해야 되고 더군다나 올해는 이제 여러분들 때에서는 이제 문이과 융합 통합 과정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과생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그대로 과학 그냥 두 과목을 해야 되나 아니면 사탐을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도 시작될 겁니다. 물론 겨울에는 주로 과탐을 하시겠죠, 이과생들은. 근데 이제 아마도 시간이 가면서 야 과탐 두 과목 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 내가 가야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과탐 두 개 굳이 안 해도 되네? 사탐해도 되네? 이런 대학들 꽤 있거든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봤으면 하는 영상을 제가 찍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여기 써놨는데요. 일단 사탐 선택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과목의 현황, 뭐 선택자 수가 어디가 많고 적은지 뭐 현황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좀 더 유리할 것이냐, 좀 더 효율적일 것이냐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문과 이과생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정치와 법 그리고 사회 문화에 대해서 선택을 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놈들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세 파트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요, 자 선택 과목 현황에서 예, 사탐 과목은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 사회부터 역사까지 네 가지 영역인데 또 일반 사회 과목에는 또 예, 과목이 또 세 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정치와 법, 그 다음에 경제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리에는요, 지리에는 한국 지리, 그 다음에 세계 지리라는 과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윤리 과목에는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 거기다 윤리와 사상 이렇게 있고요. 자, 역사 과목에는 이제 뭐, 예, 세계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사, 이런 거 있고, 한국사의 경우는 이제 다 필수인 거죠. 수능 필수 과목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탐 선택 과목이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2021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비 고3이라면, 그러니까 2021년에 수능을 본 친구들이라면 그 앞선 1년 선배들 있죠. 2020년에 수능을 치르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제일 많은 선택자를 기록한 게 사회문화입니다. 그전에는 생활과 윤리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 물론 숫자가 큰 차이는 없어요. 이 두 개가 투탑입니다. 두 과목이 사회문화고 생활과 윤리가. 근데 이제 이 과목이 어쨌든 최근에는 가장 많은 선택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은요. 원래 옛날에는 한국지리라는 과목이 선택자 수가 꽤 있는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지, 세지 뭐 비슷한 숫자로 예, 한 3, 4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법, 윤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런 과목들은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3만 명 왔다 갔다 정도가 됩니다. 요 한지세지는 뭐 예, 지금 문과생들만을 기준했을 때 이건 뭐 둘 다 한 4, 5만 명 정도씩 이런 식입니다. 네, 이제 가장 적은 선택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게 경제고요. 경제는 1만 명이 채 안 됩니다. 뭐 7천 명 왔다 갔다 정도 이렇게 식으로 선택자 수가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수능 볼 때는 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이과생들도 이제 참가를 하다 보니까 선택자 수의 변동이 분명히 생기게 될 텐데 일단 현황은 이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 이런데 이때 이제 현황은 이러한데 그러면 자 선택의 기준을 좀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고3 올라가는데 어떤 선택하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뭐 대치동이나 강남이나 아니면 여러 학원가가 있는 중심가 뭐 꼭 서울만이 아니더라도 각 지역마다 이렇게 뭐 중심 학원가 이런 데서 뭐 11월, 12월 달쯤 되면은요. 학원들마다 막 설명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한 우리 메가스터디나 기타 다른 여러 교육 기관들에서도 역시 예, 설명회들을 많이 합니다. 설명회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이제 연사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되게 주의할 게 있어요. 그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학원에서 입시 설명을 하든
그다음에 또 그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 교육기관에서 하든 간에 연사로 나오신 분들은요, 사탄 선생님은 아니에요. 학원 관계자들이죠. 그런 분들이 말하는 기준과 사탐 선생으로서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기준이 좀 다를 거예요. 입시 설명회 같은 유에서는 주로 대중적인 과목을 선택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 대중적인 과목이다 그러면 3은 생년 2개죠? 2개를 선택하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들 설명회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야, 남들이 하는 거 해야지. 대중적인 과목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네가 좀만 더 열심히 하면 그러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지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만약에 만점이거나 어쨌든 1등급 이런 걸 만약에 지향한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는 2등급도 좋고 3등급은 3등급 이내만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라면 대중적인 과목 가는 것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좀만 노력하면 더 2등급, 3등급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 만점이나 1등급은요, 사실 사탐이라고 해서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탐하면 뭐 암기 과목이고 뭐 별거 없지. 국영수에 비하면 물론 예, 국영수에 비하면 사탐에 할애해야 될 시간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적죠. 예,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만점을 주진 않습니다. 대중적인 과목을 선택한다고 하여 만점이나 1등급이 그냥 나오진 않아요. 예, 모든 과목이 만점 1등급을 맞는 데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똑같은 노력을 한다면 그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친구, 그러니까 A와 B라는 친구가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는 게 선택 과목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노력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만점과 1등급이 가능하겠냐. 저는 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적인 과목을 선택한다고 해서 절대 보장되는 점수는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느냐. 특히 이제 일단 우리 주로 선택할 문과생 그리고 예체능 학생들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요, 예, 적성입니다. 흥미 적성이에요. 대중성보다는 내가 애매한 거 싫어해. 딱딱 떨어지는 게 좋아.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생년 선택하면 쉽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과목이란 말이에요. 썰썰 무슨 설 무슨 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 겨울에 예, 생활과 윤리 선택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바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엄청 고민하다가 나중에 바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또 나는 역사가 너무 좋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역사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사실. 예, 나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해. 그런 분들이 만약에 한지 세지 가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사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데.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아직 당장 내일 선택 과목 정해서 공부에 들어갈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보는 시점이. 그러면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약간씩 팁을 좀 얻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사회 있잖아요. 통합사회 1학년 때 통합사회 공부를 해봤잖아. 이제 통합사회에 보면은 지리 내용도 있고 윤리 내용도 있고 경제 내용도 있고 뭐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게 이제 조금씩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나는 이런 파트가 매우 흥미롭고 재미가 있었다. 근데 그게 물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원래부터 나는 이쪽 분야가 좋았어 라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가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만점이나 1등급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이거를 제발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선생님 정법으로 바꾸고 싶어. 왜 그래? 원래 생년 3은 했잖아. 너희 정법 바꾸려고 그랬더니 너무 애매하고요. 저 원래 진짜 법대 가고 싶구나 했더니 나중에 로스쿨 지나가고 싶었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 뭐 진작부터 하지 왜 그랬냐 했더니 설명회 가니까 소수 과목은 하는 게 아니래요. 정법 이런 거는 상위권 애들만 한대요 다. 그러니까 거기서 경쟁하면은 피 터진대요.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적인 과목을 선택했어. 근데 도저히 공부할 맛이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3등급 왔다 갔다 해서 머무르기만 하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렵고 자기가 원하는 건 만점인데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물론 정법을 하다가도 포기하고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심사숙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그때 심사숙고하는데 가장 최고의 기준은 적성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적성과 흥미를 꼭 따져봐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예요. 자 그러면 이과생 쪽은 이과생들은 이과생들 중에서 이제 분명히 사탐 선색자들이 겨울에 소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월 교육청 보고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2021년 6월 초에 있을 6월 평가원 보고 나면 분명히 이제 아씨 과탐 두 개 이거 안 되겠는데 아, 이과생의 자존심을 좀 놔야 되나 놓자 이런 분들이 꽤 나올 거예요. 특히나 뭐 제가 이제 다 확인해 본 건 아닌데 지방 국립대들이랄지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아주 몇몇 대학들 주요 대학 몇몇 대학들 빼고는 예 그냥 이과생들도 사탐 두 개 봐도 돼 이런 대학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이걸 이제 PPT 화면 띄면서 좀 더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찍을 예정인데 그때는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확보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봐. 그러면 이제 이과생들 입장에서도 사탐 선택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고민이 되잖아. 그러면 자 이과로 갔다라는 얘기는 나름 뭐 산수, 수학 쪽이랄지 과학 쪽에 흥미를 느끼는 친구들 아니야. 그러면 그런 분들이 여기 있는 과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자 여기 있는 과목들 중에서 일단은 얘네는 이과 쪽은 아니네. 그죠? 세계사 동아시아가 이과 쪽은 얘네도 별로 아니에요. 윤리화상이 아니죠. 근데 이과 쪽 지향하는 분들 중에서 의대 간다. 근데 의대는 아니긴 한데 의대는 다들 과탐 두 개 봐라 이러긴 한데 만약에 이제 내신으로 와도 뭐 하자 그러면 생년이 괜찮아. 그러니까 내신 과목으로는 이과생들 중에 의대 가려는 친구도 괜찮아. 왜냐면 생명윤리 이런 게 나와. 의사 생명윤리를 중요시해야 되잖아. 그런 부분에서 수시 전형할 때는 이게 좀 이과생들 중에 의대에 지향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좋고요. 수능을 기준한다면 또 별로인 것 같아요. 그때 예, 요 한지가 지구과학하고의 연관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지는 지구과학하고의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지구과학 선택 과목이 되게 재미있었고 예를 들어 과학은 지구과학 한다 한지 해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괜찮은 조합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요 사회문화하고 경제라는 과목 있죠. 이 두 과목이 사실은 굉장히 이과적인 과목입니다. 네. 자연과학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성립된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과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삼은경제가 굉장히 적합해요. 근데 문제는 경제는요. 좀 굉장히 좀 난해하기도 합니다. 좀 쉽지 않아요. 선택자 수가 적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과생들은 예, 의외로 여러분들 사회문화를 선택하면은 굉장히 성향이 잘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 지한지 이런 쪽. 그래서 사실은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사회 선생님들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아마 이쪽의 성향이 이과생들한테 맞을 거다. 그래서 이걸 이과생들 중에서 만약에 사탐 과목 선택을 고려한다면 좀 고려를 아마 이쪽 두 개로 하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근데 이과생들 중에서 나는 역사 덕후였다. 그럼 뭐 역사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 문과생들은요 예, 과목에 상관없이 정말 여러분들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가는 게 만점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과생들 같은 경우 그러면 이과생들에게 맞는 적성과 흥미 쪽은 어느 쪽이냐면은 아 이런 놈들이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정치와 법 그리고 사회문화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팁을 드릴게요. 만약에 정법과 사문을 선택 고려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정치와 법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치와 법 오해를 좀 많이 합니다. 오해, 정치화법에 대한 오해에서 일단 상위권 매니아 과목 아닌가? 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사실 경제, 정법, 한지, 세지, 예, 윤사, 세계사, 동아시아사는 사실은 다 매니아 과목이에요. 아, 이 선택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과목이 됐으니까.
근데 매니아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약점일 수는 없어요. 그래도 2만 5천 명 전후로 해서는 지금까지 봐왔고요. 그 정도면은 그냥 매니아 과목이어서 진짜 막 덕후들만 한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선택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아. 상위권 과목인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이 걔네들만 주로 하느냐라는 오해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상위권 애들하고 경쟁하기 싫어 해가지고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진짜로 그거 아니에요. 상위권 많이 선택하는 과목 아니고요. 상위권 많이 선택한다면 걔네들이 다 만점 나와야지. 그 만점적으로 속출해야지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상위권만이 아니라 골고루 선택하고 있다. 이런 오해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정법에서 수험생들이 선택 고려할 때 오해하거나 잘못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가 양이 이제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예,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근데 반만 맞고 반은 틀려요. 양이 많고 적음. 자, 여기 있는 자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가 왜 대중적 과목이 되었을까요? 예, 양이 적어서예요. 예, 자 개념 공부할 때 또는 내신 공부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죠. 아, 사문하고 생류는 양이 진짜 별로 없구나 상대적으로. 근데 정법 그다음에 윤리와 사상 뭐 역사 과목들 한지 양이 너무 많아 막 이러거든. 근데 이게 개념 공부할 때는 정법이 양이 많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준비한다면 양이 많다라고 할 수 없어요. 수능 준비할 때. 수능 준비할 때 모든 과목의 양은 비슷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양이 적은 과목에 단점이 있습니다. 3은 생윤의 단점. 뭐냐? 양이 적어 출제될 개념이 맨날 똑같아. 이 중에서 뭘 선택하자, 올해는. 내년에는 이거 선택. 이게 아니라요. 똑같은 개념 주제가 맨날 나와요. 그러면 난이도를 어떻게 높일까요? 개념으로 높일까요? 아니면은 유형으로 갈까요? 유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 문제 연습이 대중적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3문 같은 경우 문제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개념을 당연히 알고 암기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에 뭔가 문제 속에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을 번역하고 선택지에서 맞냐 틀리냐 개념의 포섭관계를 따져가지고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 연습 많이 필요하고요. 문제 풀 때 굉장한 사고력을 필요로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요. IQ가 높은 분들에게 유리한 과목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문생윤 IQ 좋은 친구들한테 엄청 유리한. 물론 IQ 좋은 친구들은 뭐 다 유리할 수 있겠지만 유독 유리한 과목이에요. 진짜 머리가 되게 좋은 애들은요. 사문생윤 진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적 과목이라는 게 웃기지. 대중적이라는 얘기는 IQ 높은 애들도 하지만 보통 애들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거 선택해갖고 만점 1등을 맞기엔 정말 더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래서 보통 친구들,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 뭐 IQ가 막 150 이런 친구들 말고 보통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고력이, 그러니까 정말 와 넘사벽으로 되게 똑똑한 애들 있잖아. 이제 그런 애들을 따라잡으려면은 문제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양질의 퀄리티가 있는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적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 대중적 과목. 근데 정법은 어떠냐? 정법은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려요. 그러니까 정법은 사고력 그런 거 별로 안 필요해요. 노력하면 돼요. 노력하면. 근데 이게 개념에 대한 암기이지 문제 연습은 아니거든요. 문제 연습 물론 필요하긴 하죠. 근데 문제 연습이라는 게 결국 계속 개념 학습이야. 개념 알고 있냐 까먹었냐 모르고 있던 거 다 알자 뭐 이런 정도거든. 그러니까 대중적인 과목은 문제 연습
이게 대중적인 과목은 문제 연습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면, 예, 정시화법 같은 과목은 문제 연습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다. 덜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수능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공부량은 정차법이 초반에는 되게 많아 보이지만 버거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사회문화는 개념 강의하는데 3시간, 그러니까 8주가 정이면 보통 개념은 다 끝내. 정법은 예, 13주, 4주 막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뭐 거의 두 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문화는 개념한 다음에 도표를 예, 4회 또 해야 되고 이게 12회쯤 되니까 거기서부터 갭이 거의 없어져요. 그러다가 문제 연습할 때. 문제 연습 사회문화 굉장히 매 필요하지만 정법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여름쯤 가면은 거의 공부량은 같아져. 근데 파이널 갈 때 가면은 거의 같은 게 아니라 사실 제 기준으로 보면 예, 오히려 공부할 때 정법은 공부를 좀 덜 해도 되는 과목이 되고 사회문화는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정법 가지고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만류를 많이 해. 야, 그거 네가 뭐 너 나중에 법대 가려고 그래? 아니 뭐 법대 많이 없어졌어. 나중에 변호사 하려고 검사 하려고 이거 뭔데? 막 이런 식으로 주면서 야, 너 씨 존나 종특이다. 아니 독특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법 선택 고려한다면. 그리고 공부하고 있으면 막 주변에서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성에 맞고 적성에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노력파다. 나는 정말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난 둔재도 아니야. 난 근데 진드간이 앉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자신이 있어. 이런 분들은 정법 선택에도 흥미가 있을 때 정법 선택에도 괜찮습니다. 오해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오해하지 말자. 또 누가 유리하냐 했을 때 지금 말씀드렸는데 정법 같은 경우는 노력형 수험생들 있죠. 진드간이 앉아서 노력하는 수험생들한테는 정법이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면은요, 예, 충분히 다 1등급 나오고 만점도 나올 수 있는 과목이에요. 또한 시험장 여건에 영향을 덜 받는 과목입니다. 아까 말했던 대중적인 과목들은 유형이 많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 내용은 알고 있어도 머리가 안 돌아가면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 시험장 여건에 따라서 점수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정법은 그렇지 않아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컨디션이 좀 안 좋더라도 예, 그냥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니까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수험생들이 정법 선택할 때 고민하는 게 정법은 소수 과목이다 보니까 문제가 별로 없다. 뭐 예컨대 EBS를 기준하더라도 EBS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 제공되지 나머지 없거든. 근데 뭐 사회문화, 생활관리, 한국지리 이런 과목은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뭐 그다음에 모의고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컨텐츠가 부족하니까 선생님 문제 연습할 때 좀 부족한데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다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 뭐 개념 완성반, 킬러 특강, 그다음에 단원별 모의고사 1차, 2차, 파이널까지 여러분들 이제 시즌별로 계속해서 제가 새롭게 문제도 만들고 변형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그거 다 하면은 노력하시면 그거 다 소화하면 예, 무리 없이 만점 1등급 나올 수 있게 제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정법 흥미가 있다. 난 노력형이다. 괜찮습니다. 선택하셔도.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예, 사회문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예. 뭐 중위권 수험생들이 선택하면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유리. 그러니까 막 이런 거래. 내가 선택하러 가는데 고민해. 그 입시 설명회 이런 데서도 막 추천을 하니까 해야 되겠다. 사면 괜찮겠다. 양도 별로 없다는데 간단히 끝낼 수 있겠구나. 국영수 열심히 해야 돼. 국영수 할 시간도 없는데 예, 양 적은 걸로 가야지. 뭐 이런 게 좀 많거든. 그러면서 항상 옆에 친구들 봅니다. 다 사회문화네. 쟤네보단 내가 잘하지. 아니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합니다. 예. 실제로 사회문화 선택자 중에는 굉장히 사고력 높은 최상위권 친구들도 꽤 많다는 걸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문화에 대한 오해는 딴 게 아니라 선택을 많이 하는데 공부를 별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공부량이 적은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해요. 그래서 별로 열심히 안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생각이면은 뭐 사실 뭔 과목 선택해도 다 마찬가지겠다. 공부를 안 할 생각인데
걸할 자세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문화죠. 그러면 사회문화가 그래도 잘 나올까?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려요. 안 나와요. 절대 좋은 등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문뿐만 아니라 생윤, 3문 등의 대중적 과목을 선택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는 국영수 열심히 하고 사탐 시간은 좀 적게 하고 좀 더 좀 덜 노력해도 점수를 잘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선택을 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것들도 열심히 해야 된다. 3문 생윤도 열심히 해야 된다. 3문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누가 유리하냐? 이건 명백히 말씀드릴게요. 저 IQ가 높은데요. 사고량 높은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3월 교육청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2학년 때 봤던 문제들 있죠. 그거를 보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3월 교육청이나 2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 문제하고요. 6평, 9평 수능 문제하고는 난이도나 유형의 차이가 넘사벽 차이에요. 절대로 2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고3 들어가서 3월 교육청에서 봤던 모의고사 문제의 난이도나 유형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늠하거나 수능의 적합도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완전 달라요. 특히나 정말 많이 다른 게 4문이에요. 3월 교육청은 발로 풀어요. 근데 평가원 가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근데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죠. 그러니까 역시 노력을 그러니까 정말로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노력을 별로 안 해도 돼. 근데 보통 일반적인 대부분의 수험생들이라면은 정말 개념 잘 닦고 난 다음에 도표 문제도 그렇고 개념 여러 복잡한 유형의 문제들 많이 풀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노력할 자세가 있는 분들이 해야 됩니다. 오케이? 노력 안 해도 되겠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과목이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뭐 사회문화에 대해서 컨텐츠는 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컨텐츠 자체가 뭐 제가 제공하는 컨텐츠도 있지만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걱정의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래 정법 또는 사회문화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저와 같이 하신다면 뭐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 좋은 점수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리고 뭐 검증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제 강의를 또 추천드릴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뭐 내가 예상했을 때는 원래 한 15분 정도 찍으려고 했는데 좀 길어진 것 같아요. PD님 한 30분 가까이 찍었나요? 26분이요? 27분? 예, 꽤 오래 찍은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진짜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서 그래. 항상 제가 이래요. 기준을 따질 때 내 아이가 예비 고3이야. 어떤 과목을 선택하려고 하냐 했을 때 네. 대중적 과목 하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저도 내 아이한테도 그럴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봤던 너는 이거 아니야. 너는 적성이 저쪽이잖아. 저쪽 하는 게 맞아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굉장히 지리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럼 지리하라고 할 거예요. 저는. 제 과목 하라고 안 할 거예요. 애가 사고력이 되게 뛰어나 우리 아이가 다 정말 기분이 너무 좋은 거지. 사문해. 사문생준해. 이럴 거예요. 근데 애가 사회 문제에 존나 관심이 많아. 애초에 막 인권 막 법 막 이런 거 관심이 되게 많아. 그런 분들한테는 야 정법해. 아빠 거 해.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가서 심각하게 막 엄청 고민을 오래 하는 분들이 많아. 잘못 선택했을 때 안 맞는 과목 선택했을 때 그런 우울을 여러분들이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예, 사탐 선택 과목 가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현명하게 잘 선택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예, 고3 수험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사탐 선택 과목 가이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